3331번님,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매수권 2만 50원에 비중 15%. 가망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종가가 1090원이니까 굉장히 손실폭이 큽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옛날에는 또 인테리어나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우하향 곡선입니다. 2020년,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주르륵 좀 밀렸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후부터 계속 우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게 진짜 가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조금의 희망의 실낱 같은 희망을 좀 잡아봐도 되는지 얘기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은 휴캠스인데 지금 TKG 휴캠스로 바뀌었고 네. 후성 저희가 아는 전해질 관련주가 원래 탄소 배출권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한솔홈데코 이렇게 3대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린케미칼이나 좀 다른 종목이 움직이는데 철강에서 이제 향후에 뭐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사야 되고 하는 그렇죠.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림을 가지고 있고 뭐 MDF나 그런 쪽에 홈데코니까 아마 그쪽인데 문제는 지금 가구 쪽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종목이 실적이 밸런스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 구간 같으면 저는 좀 기다리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평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수렴이 되는 상황이고 좀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적 회복이 더디긴 하더라도 이 회사가 업력도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도 작년 매출금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너무 적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대신에 시총이 지금 1000억 미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아마 테마 성격으로 그 부분이 이슈가 안 붙어서 그러는데 11월 달에 대량 거래를 한번 실었고 120선이 지금 1200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1200원대까지만 올라오면 그래도 1500원까지 반등이 나오고 강세면은 1600원 이상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2000원대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치실 텐데 제가 볼 때 그래도 1500원 이상은 한번 반등이 나올 거로 예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쌍바닥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가로 1200원이 돌파하면 1500원까지 일단 지켜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2000원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뭐 탄소배출권 테마나 그런 부분이 EU에서 워낙 유럽 쪽 연합에서 항상 그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조용합니다. 대신에 올해 철강이나 그런 부분에 탄소배출권을 지금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뉴스를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뭐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재상담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관련해서 지금 전략 잡아드렸는데 해도 잘 모르겠다. 지금 방향성도 못 찾겠어 하시면 언제든지 AS 봐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